구슬하고 선구를 못 보는 이유. 예. 네. 이야기 해보세요. 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하고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.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. 네. 잘 안 들립니다. 피곤해가지고요. 구슬 많이 해서.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성골 봤다 안 봤다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 반반인 것 같아요. 반반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집에 잘못도 있고 무당이 잘못도 저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못 본 사람을 좀 더 빌어줬으면 성골을 보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, 두 번째는 제가 집에 잘못은 뭐냐면 굿하기 전에 왔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. 굿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때문에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굿을 했는데 굿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은 욕심, 굿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때 그게 바라는 게 아닌 다른 걸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승부를 못 봤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네. 그렇다 보니 그 제갓집이 욕심을 내고 하다 보니 다른 점집을 가고 다른 점집에 가서 누구한테 굿을 했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.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. 반반. 하지만 그 반반 중에 승불본 그 말 뜻은 끝까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 믿고 따르시는 이제 우리가 신도라고 하죠. 그 신도님들은 단계별로 계속 승부를 보고 나가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선생님은? 뭐지? 굿하고 성부를 왜 못 보는지? 왜 못 보냐? 네. 구슬하고 성부를 못 보는 이유가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의 잘못도 있고 또 제갓집의 잘못도 있어요. 손님의 잘못도. 첫 번째로는 구슬할 때는 너무 많은 소원을 빌면 안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소원에 그거를 간절하게 빌면 성불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요새는 구슬하면 사람들이 모든 포괄적으로 막 우리 식구도 다 잘 되고 막 아픈 사람도 없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식으로 구슬 생각해서 구슬 성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. 굿은 신령님과 그 빌어주는 무당과 또 비는 손님과 세 가지의 박자가 삼의 일체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굿을 행해야 되고 빌어주는 무당도 또 비는 단골도 정성을 들여서 굿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. 돈만 갖다 주고 정성 들여서 무당은 그 돈을 벌고 또 손님은 또 돈을 주고 구슬하니까 나는 돈 줬으니까 당연히 성불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구슬을 하는 게 정성 들이는 거잖아. 신령님 전에 조상님 전에.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람은 돈이 너무 급해. 근데 신령님이 봤을 때는 이 집에 다른 게 그 신령님이 보는 이 집에 급한 것과 인간이 급한 게 다를 수 있잖아요.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한데 신령님이 봤을 때는 이 집에 몸을 먼저 고쳐야 돼. 우한을 먼저 바람을 재워야 돼. 그러면 구슬해서 보통 막 사람들이 굿했으니까 내일 뭐 한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성불이 안 된다고 하면 아 나 그 굿하고 별로 된 게 없어요. 성불을 못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구슬하고 석 달 열흘 하는 신령님이 움직일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빌어서 그 집을 열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굿을 쉽게 생각하고 굿을 의뢰하고 또 요즘 무당들도 굿을 받아서 내가 하는 무속인들도 너무 그 집을 쉽게 생각하고 굿을 또 행위를 하는 자체에 나는 문제가 있어서 성부를 못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선생님 생각. 네. 선생님은요? 나는 둘 다 탓이라고 봐. 무당의 탓도 있고 손님의 탓도 있고 이거를 그냥 좀 콕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서로 믿음이 없어 요즘은. 맞아. 손님과 무당과 둘 다 믿음이 없어. 왜?
무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손님들은 철새야. 하도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맛집 찾아다니는 것 같아. 여기가 핫하대, 저기가 핫하대. 무당도 손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. 손님 또한 마찬가지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이것도 똑같아.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달라. 무당도 손님한테 구슬 뛰기 위해서 그때는 정성을 들여. 맞아. 손님도 구슬할 때는 어, 선생님 살려주세요. 근데 나 돈 냈으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본인 정성도 필요한 거잖아. 구슬하면서도 공수가 나올 거예요, 분명히. 네가 뭐 사업이 잘 되려면은 너가 뭐 이렇게 이렇게 영업을 떼어라. 안 움직여. 구태순이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구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1%의 운을 주는 거라 치면 사람의 인력도 99% 필요한 법이거든. 근데 그게 너무 안 된단 말이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서로가 정이 없어. 옛날처럼. 옛날에는 그래도 이 집이 내가 단골이다 그러면은 이 집 신령님한테 이 집 성수님한테 내가 무슨 일이 대소사가 있건 정말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와서 항상 의논하고 뭐하고 아까 여기 천무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도생활을 하면서 이 무당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무당의 신령님들한테 잘한단 말이야. 그럼 어른들한테 잘하면 당연히 어른들은 아유 너 귀엽다 이러면서 복을 내려주실 건데 그게 없어. 근데 또 무당들도 요즘 마찬가지야. 내가 무당의 입장에서 무당도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진적을 해요. 또 초하루고 보름이고 손님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정성이거든.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내 신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. 나 영검 잃지 않게 해주세요. 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요즘은. 그렇다 보니 서로 쌍방 과실인 거야 이거. 쌍방이요? 쌍방 과실이야. 무당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손님들이 만들었고 또 손님들 또한 너무 요즘 휘둘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. 그렇다 보니 나는 손님들한테 늘 그 말을 하거든. 당신네들이 믿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구슬해라. 안 먹어도 돼. 안 해도 돼. 그리고 코드 맞는 곳에 가서 구슬하라 그래. 왜? 현재 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고 현재 나의 이러한 거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. 나는 배고픈 적이 없는 사람이야. 근데 나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왔어. 어떻게 공감을 할 거야. 다른 거거든. 그러기 때문에 손님이 이 무당을 이 무당한테 믿음이 가서 이 무당의 신령님의 공수가 어떻게 보면은 나랑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한번 믿었을 때 제발 좀 놓지 마. 그 끝내. 그래야지만 덕이 내려오는 거야. 아까 여기 옥강선 여사님이 하셨던 말처럼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. 뭐든지 신이 있고 무당이 있고 손님이 있을 때 손님은 무당을 믿어주고 무당이 섬기는 이 신을 믿고 무당은 손님의 믿음을 한 번 더 믿고 신께 매달렸을 때 덕이 내려온다 하거든. 근데 요즘 그게 없어. 그거를 해결을 하는 거는 무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돈 많이 준다고 마음이 가? 물론 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. 근데 다만 현금이 다는 아니잖아. 정말 서로 안부를 묻고 옛날처럼 서로 같이 안부를 묻고 잘 사냐 밥 먹었냐 이러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게 신의 신도고 신의 가족인 거 아니야. 그러한 게 좀 형성이 돼야 그러한 게 조금 두터워져야 덕이라는 것도 더 빨리 내려지는 거고. 그리고 손님들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내가 구슬했어요.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. 어 저 구태는데 왜 교통사고 났어요? 아니야 마음가짐의 차이야. 아 내가 그래도 구슬했으니 안 다쳤구나. 안 죽었구나. 안 죽었구나. 덜 다쳤구나. 그게 신이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지. 무당도 항시 테스트를 해요 신들이. 어느 날은 손님이 예약이 이빠이 들어왔다가 또 어느 날 안 들어와. 너 그래도 나 믿을래? 다름질을 하신단 말이야. 이러한 다름질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발 좀 믿으셔. 믿을 만한 곳은. 믿어요 좀. 믿으니까 지금 여지껏 이렇게 다 하고 계신 거지. 그런 게 있어요?